지금 정광학 목사는 탄핵을 넘어서서 타도를 외치는데 그 집회 태극기 들고 나가신 이유가 뭔지 좀 옳은 소리 좀 해주세요. 왜 나가셨는지. 예,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데 공당이 나라를 국회에서 정치는 겁니다. 안 하시고 네, 그 감사합니다. 저기 목사들이 지금 국회잖아 여기 국회에서 일을 아니, 하잖아요. 왜 거기 나가셨는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태극기... 서울의 소리 응징치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응징이랍니다. 저는 나중에 똑똑하고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거예요. 저도 지혜롭고 욕심 없는 대통령을 뽑을래요. 그래, 그치 바로 옳은 소리. 옳은 소리 좀 많이 해주시고요. 서울의 소리 백은정입니다. 지난 25일 정광은 목사 등이 구치원은 태극기 집회 나갔는데 자한당의 공식 입장이 잠깐만 공식 입장이 문재인 정부 퇴진이나 타도해야지 좀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국회의 정치는 포기하고 지금 정광은 목사는 탄핵을 넘어서서 타도를 외치는데 그 집회 태극기 들고 나가신 이유가 뭔지 좀 옳은 소리 좀 해주세요. 왜 나가셨는지. 예,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데 공당이 나라를 국회에서 정치는 겁니다. 안 하시고 네, 그 저기 목사들이 지금 국회잖아요 여기 국회에서 일을 아니, 하잖아요. 왜 거기 나가셨는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태극기 모독당을 합류하실 겁니까 이제? 자한당은 네. 태극기 모독당화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자, 거예요. 거기 가세요. 저요. 아주머니 시대중이야 여기 비춰줘. 하지 마세요. 야, 대표 좀 건들지 보이죠. 아 진정하시라고 대표님.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한당은 문재인 퇴진에 공식적으로 동참하신 겁니까? 정치 이미 하고 계셨잖아요. 이미 아시면서 진짜 그래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세요. 당신 옆에 오니까 춤을 추지. 왜 소리를 그렇게 높이십니까? 쓸데없이. 당신 뭐 내봐. 저 문재인하고 직접 싸워요. 신문증 내봐. 아주머니 광화문에서 비껴 저리 비껴. 그만. 태극기 모독단 이런. 이곳은 자유한국당 오른소리 그 무슨 행사를 하는 곳인데 자유한국당이 오른소리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특히나 황교안 대표가 지난 25일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태극기 모독단 집회에 나가서 같이 태극기를 들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태극기 모독단 당이 된 거죠. 공식적으로 대표가 문재인 타도 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치를 포기했다 볼 수 있고 저희 국민들은 황교안의 행보가 또 다음 토요일도 태극기 모독단 집회에 나가서 문재인 탄핵이나 타도를 외치는 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계엄령 선포 문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안 물어봤는데 과연 그 문건이 있는 건 확실하고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몰랐다면 정말 박근혜 국정농단이나 도와주던 그런 무능한 대통령 그 권한대행이었고 알았다면 내란 뒤로 특검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요. 차차 더 알려지겠지만 황교안 대표의 이런 행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으로서 국민한테 사과 한번 안 하고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건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문재인 타도 집회에 태극기 들고 나갔다는 건 규탄받아 마당하고 자유한국당 앞으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거고 이 혈자리가 없을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옳은 소리는 안 하고 태극기 모독당과 문재인 타도 집회나 나가는 이런 야당 대표가 이끄는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예, 오늘 서울의 소리가 국회 나와서 황교안 대표 응징 취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